2학년 예술계약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 13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문학 작품의 구성 원리와 수용의 단원에서 고정희 작가의 고백, 부제, 편지 여섯 번째라는 시를 감상을 했어요. 자, 감상을 했는데 형식적 파괴가 두드러지는 시였죠. 자, 그래서 한 문장으로 진술할 수 있는 줄거리를 특히 감전되었다라고 하나의 어떤 어절을 다섯 행으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배치한 부분은 여러분에게 형식적 파괴였던 부분으로 설명을 했었고, 자, 이 부분을 왜 행 구분을 해서 진술을 했는지 제시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과제를 선생님이 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시를 행 구분을 해서 적은 이유, 자, 그리고 행 구분을 한이 시행별을 하나의 문장으로 한 행으로 진술했을 때, 자, 어떤 감정의 변화 또는 정서의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과제로 선생님이 제시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잘 기술을 해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술을 해준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어떤 답변을 봤더니 다양한 어떤 답변들이 있었고, 그중에 공감 가는 답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다반을 같이 한번 보면, 시 느낌은 대체로 이제 어떤 강렬한 어떤 그리움이나 연모였던 정이 많이 약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감전되었다라고 해서 각각의 독립된 행으로 배치를 함으로써 뭔가 강렬한 어떤 그리움의 정 또는 연모의 정을 드러내면서도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랑이나 연모의 정에 대한 어떤 여운을 가져다 줘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행으로 진술했을 때 이런 느낌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이 선생님이 느낀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도 선생님과 같이 느낀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예시다반을 살펴보면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예시다반을 보면, 원래의 작품은 행을 구분함으로써 시행 전체가 전신주와 유사한 형태, 전신주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까지는 선생님 생각을 못했네요. 시행을 다섯 행으로 배치를 함으로써 기다란 전신주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진술을 했어요. 자, 또한 감전되었다를 한 글자씩 행을 나누어 배열함으로써 그리움에 감전된 화자의 정서, 그리움에 감전된 화자의 정서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에 반해서 행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행을 구분한 것에 비하여 그리움의 느낌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선생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움이나 어떤 강렬한 어떤 연모의 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형태적으로 이렇게 길게 배열한 것이 전신주의 어떤 형태를 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보기에 길다랗게 배열된 이 부분이 전신주의 형태를 띠고 있나요? 이렇게? 여기가 땅이라면? 땅이라면 이렇게 배치된 이 부분이 배치된 이 부분이 길다란 어떤 전신주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나요? 전신주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나요? 뭐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형태적으로 일단 전신주의 형태가 길다 보니까 그런 연상이까지 이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2번 문제, 이 시를 읽고 느낀 바를 이야기해 보자라고 했는데, 역시 여러분이 잘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예시다반을 보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표현한 것,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표현한 것이 신선했다. 그리고 제목 고백, 편지 6에서 알수 있듯이 편지 형식으로 화자의 마음을 전달한 것, 편지 형식을 동원한 것이 참신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작품이 김소월의 산유화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김소월의 산유화를 통해서 역시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텐데, 나름대로 여러분이 이 시의 어떤 구조라든가 시행의 배열 방식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생각으로 작가가, 시인이 이렇게 시행 배치를 했을까, 또는 이러한 어떤 표현 방법들을 동원했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에서 감상하고 파악하려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거예요. 김소월 작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미리 찾아볼 것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당부드렸는데, 김소월은 전통적 시인으로 여러분이 많이 배웠을 거예요. 자, 중학교 때부터 우리나라 전통 시인이다, 또는 민요조의 어떤 유격을 많이 활용한 작가이다, 시인이다 라고 여러분이 많이 배웠을 테고, 그 민요조의 유격이라는 게 대부분 세음보 유격, 즉 삼음보 유격이라든가 또는 음수율로 따지면, 즉 글자수 유격으로 따지면 삼삼이조의 어떤 유격을 띈다든가, 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러한 어떤 전통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소월 시인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진달래꽃부터 오늘 배우고자 하는 산유화에 이르기까지 어떤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지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또 김소월 시인 하면 향토적 색채가 강하게 또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향토적 색채를 지니고 있는 토속적인 어떤 시어들이 많이 제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좀 고향이었던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 즉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그러면 산유화라는 작품에 이러한 김소월 시인만의 어떤 특징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더불어서 김소월 시인은 우리말, 즉 고유어를 많이 활용합니다. 한자어보다 고유어를 많이 활용해요. 순우리말이라고도 하죠. 자, 순우리말인 고유어를 많이 활용해서 아름다운 시어들을 아름다운 시어들을 많이 활용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자, 그런 선생님이 언급했던 김소월 시인만의 특징들이 이 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유화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에 있는 꽃 또는 산에 피어있는 꽃, 이런 의미를 지녀요. 그래서 여기 보듯이 산에 피어있는 꽃 또는 산에 있는 꽃,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연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 텐데, 첫 번째 연을 보니까 산이 바로 언급이 되네요. 자, 산에는 꽃 피네 라고 했어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라고 해서 가장 두드러진 율격적 요소가 보이네요. 자, 여기 언급을 미리 했듯이, 자, 시행의 끝부분의 음절이 내로 지금 끝나고 있죠. 그래서 이 내로 끝나는 부분이 내라는 어떤 종결음이 어떤 반복으로 제시가 되면서 감정을 절제한다 또는 관조적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실제 이 내로 끝나는 이 율격적 요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군적 요소라고 합니다. 가군의 요소라고요. 가군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시행의 마지막 음절 또는 음운 또는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에요. 운율을 형성하는 율격적 방법입니다. 자, 시행의 마지막 음절.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 시행의 마지막 음절 또는 음운 또는 단어의 반복,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 운율을 형성할 때, 자, 운율을 형성할 때 이것을 우리가 자, 어떤 요소라고 한다고요? 가군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군의 요소가 동원되면서 율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자, 꽃 피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자, 이 네라는 부분들이 자, 1년에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자, 아래 보니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2년에도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가 반복이 되고 있고요. 자, 3년에도 산에서 산호라네, 네가 반복이 되고 있죠. 자, 4년에도 꽃이네, 꽃이 지네. 꽃이 지네. 자, 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바로 자, 율격을 형성하는 시행의 끝 음절이 반복을 통해서 율격을 형성하는 가군적 요소가 반영돼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 김소월 씨는 전통적 율격을 많이 동원한다고 했죠? 그 전통적 율격 가운데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삼음보. 그러니까 세 호흡 단위 율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산에는 꽃피네. 꽃이 피네. 그다음에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자, 이렇게 해서 세 호흡 단위 율격이 동원됐음을 알수 있어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그다음에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통적 율격의 동원도 보인다는 거죠. 1번에서 3번의 요소를 우리가 봤을 때, 세 호흡 단위 율격이죠. 3음보 율격. 또는 세 호흡 단위. 호흡 단위의 율격. 자, 이 3음보 율격, 세 호흡 단위 율격을 우리가 민요조의 전통적 율격이라고 칭합니다. 민요조의 전통적 율격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네, 수업 중에 교감 선생님께서 급하게 방송을 하시네요. 요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개학을 하는 시점이 다가왔었는데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어떤 20, 30대 이제 청년들에 의해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 확진자들이 전국으로 이제 퍼지면서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던 이제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어떤 확산 추세 때문에 여러분의 등교가 일주일간 연기가 됐고, 일주일 후에 확산 추세가 잡히지 않으면 추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의 얼굴을, 곧볼수 있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어떤 기대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도 이제 온라인 강의를 찍으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이고 여러분도 가정에서 조금 어렵겠지만 수업을 충실히 들으면서 여러분 문학적 감상능력 향상과 그리고 학업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수업 중에 이렇게 교감 선생님 방송 목소리를 들으니까 좀 반가운가요? 아,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도 특별히 위생 관리에 조심하도록 하고 또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서 사전에 자, 이런 어떤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그 김소월 씨의 산유화 1년에서 세 호흡 단위의 3음보 율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자, 살펴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 3음보 율격, 호흡 단위, 호흡 단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호흡 단위라는 것이 중요하죠. 자, 여러분이 혼동하는 게, 음보율을 따져줄 때,
여러분이 어절 단위, 그러니까 띄어쓰기 단위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자, 그런데 띄어쓰기 단위는 정확하진 않고 호흡 단위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자, 띄어쓰기라고 하면 여러분이 사내는 꽃피네라고 할 때 여기서 띄어쓰기 단위로 하면 몇 음보예요? 3음보가 되죠. 그런데 호흡 단위로 따졌을 때는 2음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음보율을 따질 때에는 띄어쓰기 단위, 즉 어절 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 단위, 그러니까 호흡이 어디에서 끊기는지를 파악해서 음보율을 따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호흡을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사내는 한 호흡 단위, 꽃 피네 한 호흡 단위, 꽃이 피네 한 호흡 단위, 총 세 호흡으로 이제 나눠줌을 확인할 수 있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도 갈, 봄, 한 호흡 단위, 여름 없이 한 호흡 단위, 꽃이 피네 한 호흡 단위로 해서 세 호흡 단위 3보 율격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보의 전통적 율격의 요소를 띄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김소월 시인이 어떤 특징이 반영된 요소로 기억을 해둬야겠어요. 자, 그래서 뭐 여기에는 뭐 현재 화자가 지금 산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꽃을 관찰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화자의 상황은, 현재 시적 상황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1년의 현재의 시적 상황은 화자가 산에 피어있는 꽃을 관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관찰 또는 관조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관조. 화자가 산에 피어있는 꽃을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는 관조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관조라는 게 뭐냐면, 이 관조라는 것은 멀리서 객관적인 어떤 태도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해요. 자, 멀리서 객관적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 자, 멀리서 객관적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볼 때, 자, 우리가 관조적 태도를 취한다 또는 관조적 시선을 보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화자가 멀리 있는 산을 보는데, 자, 그 산을 바라봄에 있어서 조금 객관적 시선에서 물끄러미 관찰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자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때 산을 바라봅니다. 산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산 뭐 중턱쯤에 산유화라는 꽃이 이렇게 피어 있겠죠. 그림을 못 그려서 미안합니다. 산이라는 꽃을 이렇게 멀리서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찰, 즉 관조적 태도이다. 관조적 태도를 보인다. 자, 이 꽃을 바라보면서 이 꽃에 대해서 어떤 태도 또는 어떤 감정과 정서를 지니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지금 삼행을 보시면 갈, 봄, 여름 없이라는 부분이 또 여러분 중요한 어떤 요소로 생각을 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디냐면, 자, 순서입니다. 계절의 순서예요. 계절의 순서. 자, 계절의 순서를 보면 가을이 먼저 왔죠. 가을. 그 다음에 봄이 왔고, 봄 다음 여름이 왔죠. 자, 원래는 계절의 순서에 의하면 봄, 여름, 가을이 순서인데 가을이 먼저 오고 그 다음 봄이 왔고 그 다음 여름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절의 순서를 역행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없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갈, 봄, 여름 없이라고 했을까? 라는 의문을 나름대로 여러분이 가져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냐면 삼음보의 어떤 율격을, 민요조의 율격을 형성하고 나름대로
맞추다 보니까 자, 그 순서를 뒤바꿔 버린 겁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없이라고 해버리면 두 음보로 끊어질 수 없으니까 갈, 봄, 여름 없이라고 해서 두 호흡 단위를 맞춰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듯이 율격을 형성해주기 위함이 어떤 주요한 어떤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봄, 여름, 가을 없이가 아니라 갈, 봄, 여름 없이로 표현해서 본율을 형성하고자 했다. 자, 그래서 두 호흡 단위 율격과 아래 있는 한 호흡 단위의 율격을 더해서 더해서 여기서 세 호흡 단위 율격을 만들어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없이 라고 하면 두 호흡 단위로 맞춰줄 수가 없다. 맞춰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을을 갈로 줄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가을을 갈로 줄여서 이렇게 호흡 단위를 세 호흡 단위로 맞춰줬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여기 봄, 여름, 가을 없이를 보세요. 봄, 여름, 가을 없이를 호흡 단위로 한번 같이 한번 끊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끊어보니까 어때요? 봄, 여름, 가을 없이라고 해서 세 호흡 단위로 끊게 되죠. 하나, 둘, 셋. 그러면 여기에 꽃이 핀 애가 더해져서 애가 더해져서 네 호흡 단위 율격을 띄게 돼요. 그래서 네 호흡 단위 즉 사음보 율격을 띄게 된다는 거죠. 자, 사음보 율격을 형성하다 보니까 자, 이 율격을 전통적 율격으로 즉 세 호흡 단위 율격으로 맞춰주다 보니까 자, 무엇의 위치를 바꿔버린 거예요? 봄과 가을의 위치를 바꾸면서 이 가을을 무엇으로? 줄임말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갈로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갈로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문법적인 어떤 요소를 파괴하면서까지 이렇게 율격을 형성하다 보니까 자, 줄여서 표현을 해버렸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문법의 파괴예요. 자, 이렇게 자, 문법을 파괴하면서까지 율격을 형성하려는 부분은 시에서 특별히 허용을 합니다. 자, 시에서 특별히 허용을 하는 이런 문법적 파괴의 부분을 우리가 어떤 기법이라고 하냐면 시적 허용의 기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시적 허용이 적용되었다라고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법의 파괴를 허용하는 시적 허용을 통해서 자, 무엇을 형성하고자 했다? 운율을 형성하고자 했는데 그 운율은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세 호흡 단위의 율격이다. 즉 삼음보 율격을 형성하고자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년 전체는 산에 피는 꽃에 대해서 화자가 관찰하면서 즉 멀리서 객관적 시선으로 관찰하면서 나름대로 보여주었다. 자, 누구에게? 독자들에게 보여주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시선으로 보다 보니까 자, 어떤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요? 감정을 절제한 측면이 있고 자, 이 감정의 절제가 관조적 태도로 인해서 가능하였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연을 보도록 할게요. 자,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세 호흡 단위로 우리가 끊어서 감상할 수 있죠.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자, 이렇게 역시 또 세 호흡 단위로 끊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역시 세 호흡 단위의 삼음보 율격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자,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라고 해서 저만치가 또 한 번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할 부분은 이 저만치라는 요소입니다. 자, 화자가 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피어있다, 혼자 피어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저만치 피어있다 라고 썼어요.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홀로 된 존재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꽃이 홀로 피어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다는 거죠. 거리감을 표현하면서 홀로 피어있다라는
고독감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의미로 파악이 되는데, 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자, 저만한 거리를 두고 어떤 거리감을 표현했다거나 또는 저렇게 저처럼이라고 해서 꽃이 피어있는 양태, 즉 양상, 모양을 드러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저만한 거리를 뒀다는 것은 어떤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의미할 수도 있고,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고, 자, 저처럼 저렇게라고 해석을 한다면 꽃이 피어있는 모습 자체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존재의 근원적 고독이라고 파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존재의 근원적 고독, 그러니까 꽃을 바라봤더니 홀로 외롭게 피어있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자, 그렇게 홀로 외롭게 피어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은 화자의 어떤 정서를 반영하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피어있네 라는 이 부분에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화자의 정서, 이때 정서는 어떤 정서겠어요? 외로움이겠죠? 외로움, 고독, 쓸쓸함,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 또는 반영되어 있다라고도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화자의 정서가 대상물에 투영되어 있는 이러한 어떤 기법을, 문학적 표현 기법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감정이입이라고도 배웠어요. 그래서 감정이입의 어떤 문학적 표현 기법이 적용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입이 적용되었다. 그래서 화자의 정서와 대상물이 정서를 일치시키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감정이입은 화자의 정서와 대상물이 정서죠. 대상물의 정서를 일치시키는 수사법인데, 자, 이런 감정이입의 수사법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화합니다. 현재 화자의 정서를 강화합니다. 현재 화자가 어떤 정서와 어떤 감정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감정이입이, 이런 어떤 감정 품사인 혼자서라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라고 해서 홀로 피어 있는 꽃을 통해서 자, 존재의 고독을 강화하였다. 자, 존재의 고독을 강화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3년. 자, 산에서 우는 작은 새는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산호라네 라고 했어요. 자, 산에서 우는 작은 새는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라고 해서 작은 새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 이 작은 새에도 화자의 감정과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울다에 주목을 하셨는데, 울다라는 어떤 감정 품사가 동원됐다는 것은 현재 화자의 감정이 슬프다는 겁니다. 슬픔 또는 비애의 정서죠. 슬픔 또는 어떤 비애의 정서가 이 작은 새라는 대상물에 역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투영. 자, 투영되어 있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수사법이 적용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감정이입이 적용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자의 현재의 어떤 정서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면서도 슬픔과 어떤 비애의 어떤 정서에 휩싸여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자의 어떤 감정이 이입되어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는 새는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산호라네. 그래서 홀로 된 어떤 꽃을 바라보면서 슬픔과 비애의 정서를 느끼는 화자의 현재의 상황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년은 1년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자, 반복이 되는데 변형되어서 반복이 돼요. 자, 1년에서는 꽃이 핀다고 했지만
자, 사연에서는 진다라고 했어요. 자, 산에는 꽃이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라고 해서 역시 호흡 단위 율격이 새 호흡 단위로 파악이 되죠. 자, 아까 3년 못했으니까 3년도 파악을 해보면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자,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자, 호흡 단위 율격을 역시 우리가 자, 파악을 해볼 수 있어요.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마찬가지로 사연도 자, 산에는 꽃이네 꽃이 지네. 자, 그 다음에 갈, 봄, 여름 없이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자, 새 호흡 단위 율격으로 역시 파악이 되죠. 자, 이런 율격적인 어떤 요소들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요소로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특히 사연에서는 1년과의 어떤 대응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1년과 대응이 되고 있는데, 자, 아까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자, 1년의 요소와 2년의 형태가 2년의 형태가 1년과 2년의 형태가 구조상 형식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형식적 대응을 보이는 이러한 어떤 수사법을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수미상관, 수미상관 또는 수미상관 또는 수미 상응이라고 합니다. 수라는 것은 머리라는 의미고 미라는 것은 꼬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첫년과 마지막 년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형식적으로 대응할 때 자, 우리는 수미상관의 문학적 수사법이 쓰였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핀다와 진다를 대응함으로써 어떤 자연의 어떤 순환 원리를 드러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사연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수미상관의 요소가 보이고 생성과 어떤 소멸이라는 자연의 어떤 순환을 강조하면서 형태적 안정감을 취하고자 한다. 형태적 안정감을 취하고자 한다. 자, 물론 이런 어떤 수미상관의 기법이 형태적 안정감을 취하기도 하지만 실제의 어떤 문학적 기능은 이런 형태적 안정감을 떠나서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띠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기능들을 지니고 있냐면 수미상관의 어떤 기법들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형태적 안정감이 기여합니다. 형태적 안정감에 기여하기도 해요. 자, 두 번째는 일단 반복을 통한 율격 형성이에요. 자, 반복을 통한 율격 형성. 자, 반복을 통한 율격 형성. 세 번째는 주제의 강화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던 부분 중에 여러분이 뭐에 또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또 핀다라고 했다가 1년에서는 핀다라고 했다가 자, 마지막 년에서는 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잖아요. 자, 내용이 완전히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때 자, 이것을 우리가 수미상관 중에서 어떤 수미상관이라고 하냐면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변형된 수미상관. 내용의 변화가 있죠. 내용의 일부 이렇게 변형이 있을 때 변형된 수미상관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해요. 변형된 수미상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니까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철학적 물음을 던졌고 그 철학적 물음에 대한 여러분이 어떤 답변을 여러분이 어떤 철학적 사고를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시였어요. 그래서 화자가 멀리서 산을 관찰하면서 꽃을 보고 그 꽃이 홀로 피어있다는 어떤 존재의 고독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적 사고를 이끌어냅니다. 모든 존재는 혼자 된 존재가 아니냐
라는 존재의 고독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저만치라는 어떤 부사어의 수식을 통해서 역시 그런 어떤 홀로된 고독감을 또 한 번 강화하고 있었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인생의 의미, 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홀로됨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표현적 측면에서는 1년과 마지막 년이 대응되는 그런 어떤 수미상관의 요소, 변형된 수미상관의 요소와 율격을 형성한 가군적 요소, 음절, 내라는 음절이 반복을 통한 가군적 요소를 우리가 배웠고, 김소월 특유의 전통적 율격, 세호흡 단위 율격의 각 연에 적용되어 있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김소월의 시 한 편을 오늘 살펴봤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시에 적용되어 있는 구조와 그리고 그 구조의 문학적 효과에 대해서 학습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